유튜버 희밤님과 정지선 셰프가 함께하는 이름하여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입니다. 아, 근데 이거 재밌겠다. 해봐도 30분이에요? 빈섬 준비했고요. 빈섬 3점 먹는 동안 팔부채를 볶아서 바로 줄 거고요. 빈섬 저 한 입에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중복이죠. 네. 하면서 중간에 이베리코 갈비튀김으로 해서 중국식 햄버거. 오, 맛있겠네.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볶음면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야, 너무 많은데? 대결을 희밥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걸 희밥이 유행을 시켰다고 했는데. 네. 아, 먹이는 자와 먹는 자. 아무래도 제 전문 콘텐츠다 보니까 너무나 100% 이길 자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완성해야죠. 제가 저는 패배 이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지는 거는 절대 못 찾습니다. 야, 완성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셰프님 이기지. 우리 셰프님 이긴다. 오.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 제일 재밌겠다, 이거. 30분 동안 먹는 것도 힘들어. 빔섬 30개.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이뻐요, 이거 먹어. 너무 여유 부리는데, 희밥? 빨라. 고맙습니다. 오, 팬들과 대화. 너무 멋있네.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넘겨. 이거 봐봐. 4초에 한 개씩. 1분도 안 지난 거야. 어머머. 아이고. 13개 넘었어. 벌써? 덩치랑 의미가 없나 봐. 빨리 해야 돼. 그 생으로 먹여 그냥.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 생 야채 같은 거 먹여. 이기려면 그 방법도 쓸 것 같은데. 원래 중식은 이걸로 하잖아요. 불로 먹으러. 여유 있다. 말까지 시켜. 지금 기구가 이래서 저 좀 자신 있어요. 스피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아, 요리 만드는 스피드가. 일부러 속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오, 도발까지. 늦게 나와서 천천히 먹겠다. 근데 희밥도 중간에 끊기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니까. 네. 전분물 어디 갔어? 전분물 바로 드릴게요. 제발. 뛰어. 나도 그. 이거는 지면 진짜 태국식 때문도 있다, 이건. 딤섬이 지금 30개였거든요. 7개 남았어요. 네. 진짜 7개 남았어요. 잠시만요, 언제 이렇게 빨리 먹었어요? 태국아. 태국아. 마이크 달려 있는데요. 너무 초조해가지고 저도 모르고. 근데 진짜. 아니 미리 왜 체크를 다 안 해놨지? 전분만 하면 끝나는데. 태국아 빨리. 아니 재료 좀 근처에 갖다 놓으면 안 되나? 답답해. 이게 다 보고 계셔가지고 좀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야, 근데 지금 딤섬 30개, 30개 벌써 넘어. 네. 야, 근데 지금 딤섬 30개, 30개 벌써 넘어. 네. 없어요, 밥. 빨리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딤섬 100개를 먹였어야 돼. 근데 제가 좀 뜨거운 거 약해가지고. 와, 이거 김이 너무 퍼플 나왔습니다. 팔보째 거의 마그마네, 마그마. 와, 역시. 와,
봐봐. 맛있게 봐봐. 여유 부리지 마, 빨리 해. 제가 먹어본 팔꼬치 중에 제일 약간 담백하면서도 그 이 해산물들의 향과 야채의 이 식감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여유가 있네요. 야, 말을 오래 한다. 이거 완전 봐주고 있는 거야. 이길래 생각이 없어. 즐기는 자. 어우, 뜨거. 저희 다 먹어가나요? 아니, 아직 뜨거워서 좀 이거는 많이 뜨거워요. 아, 일부러 더 뜨겁다. 아, 사실 불에 있는 거 이렇게 뻗어. 좋아한다. 작전 성공. 이게 이베리코 갈비살로 이제 돼지고기죠. 네네. 네. 야, 제일 뜨거운 줄이려고. 더 뜨거운 걸 바로 주려고. 집게. 집게. 집게 여기 있어. 와, 나 잡고 와. 네. 이베리코 돼지고기죠. 네. 자. 안 잡혀. 채반을 갖고 와야 되는데. 채를 갖고 왔어요. 풀채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채반을. 네. 채를 갖고 와야지. 채가 나가 없어가지고. 없으면 살아야지. 아니, 저건 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 아니, 얘가... 요리사 다 미리 알았을 텐데. 그 과정을 알았는데. 요리사 아닌 것 같아. 요리사 아닌 것 같아.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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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 맞습니다. 어? 이거 반복. 아, 따로 따로 해서. 장비 쓰네, 장비 써. 아, 맛있겠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 근데 이건 정진원 셰프가 약간 좀 치사하게 매우 뜨거운 상태로 좀. 반칙에 반칙. 요리를 볶아가지고 식혀서 줄 순 없잖아요. 식혀줘야죠. 후후 불어줘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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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걸 같이 먹는 소스. 소스, 네, 소스. 네, 소스. 소스. 마... 그거 그만하고 소스. 여기 마라크림 소스. 이거 갔다 왔거든요. 네. 요즘 마라가 너무 트렌드다 보니까 이베리코 갈비살하고 이제 마라 소스랑 해가지고 같이 곁들여 드시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맛있겠네. 이베리코 갈비살을 땅콩 버터에다 버무려가지고 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의 약간 시큼한 맛하고 매운 맛을 좀 어울리게끔 만든 거예요. 이거는 개발하신 요리예요, 아니면? 네, 개발한 거. 와, 괜찮다. 아, 많다. 오, 오, 잠깐 지금.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아, 그래, 나 아직 10분 가야 돼, 10분. 이것도 거의 해물은 다 먹었고요. 야, 이건 진짜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거의 햄버거 하나 먹는 느낌 아니야?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어우, 어우. 와. 크다, 이게. 맛있겠다, 이거. 소스가 고소하면서 아까 마라 땅콩 소스라고 하셨나? 와, 이 소스가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마장을 이용한 베이스 같은데. 두 입으로 꼭 먹었네, 공부. 야, 퍼포먼스까지! 아, 보고 있는 친구들 너무 재밌다. 신기할 거야. 다 먹었어! 와, 와. 다 먹었어요, 하나. 마지막 하나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당황했다. 어떻게? 야, 근데 정준은 또 당황하는 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어떻게? 아, 근데 양이 너무 많아. 주방이 아니고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데라서. 약간 중시에 한번 느낄 수도 있어서 제가 중간에 약간 매콤한 거 좀 더했습니다. 아니, 저 매운 거 못 드시는 거 알거든요? 에이, 진짜! 계속 담백한 것만 먹어서 중간에 약간 여봐요. 중식이 느끼한 거를 근데 힙합이 매운 걸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너무 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펄펄 그렇지, 노사님. 아니, 굉장히 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맵게 하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 네. 저는 매운 음식에 약하고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빨리 못 먹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약한데 언니가 그런 방법을 쓸 줄까지 몰랐는데 조금 야비하네요. 아, 야비하죠. 저를 꼭 이기고 싶었나 봐요. 아, 승부도 이겨야지 왜. 페어플레이 좀 합시다. 어우, 뜨거워. 아우, 매운 거 엄청 많이 넣었네. 와, 고추. 고추 많이 넣었어. 아니, 어머, 하나 더 넣었어. 베트남 고추 넣은 거 아니야? 네, 베트남 고추 넣었어요. 그지? 베트남 고추 넣었어? 베트남 고추가 한번 잘못 씹으면 죽어. 혀가 떨어져 나가. 아, 근데 사천류라서 몇 개 해야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 아니, 근데 매력 매운 걸 못 먹잖아요. 힙합한테 매력이 아니잖아요. 요리의 특징을 살린 거예요. 요리가 우리 말 안 들어요? 요리가 중요해. 요리가 중요한 힙합한테 매력이 아니라 요리 맛있게 해야 돼. 셰프인데, 그죠? 와, 먹보고 얘기하는 거. 어? 향이. 와, 표정 봐. 매워, 매워, 지금 보니까. 와, 이거 하얀 방석이야, 거의. 매운 거 좋아하는 나도 힘든데, 저거. 아. 다음이 볶음면이죠? 네. 어묵면인가요? 네, 이거 어묵면에다가 네. 노드를 넣어서 색깔을 입혔어요. 아, 이제 색깔도 예쁘게 나고 면도 맛있게 하고. 저는 매운 거 아니야? 이게 좀 매콤한데 안 매운 거 같은데? 안 매운 거예요. 전혀 안 맵죠? 약간 잡채 같다. 짜잔! 아이고. 진짜 매워. 요리 저는 다 했어요. 어디 부족하면 더 해줄 수 있어요. 와, 맛있겠다. 옆에서. 와, 저 김 나는 거 봐. 어우, 저 진짜 뜨겁겠다. 심지어 매운 거 먹었잖아. 진짜 뜨겁다. 어떻게 먹는 동안 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뭐라도 하나 더 할까요? 아니, 감당이 이건 왜 했어? 아니, 갑자기 이건 왜 했어? 뭐 하시는 거야? 아, 이제 서커스까지 하는 거야? 아니, 뭐야? 갑자기, 아니, 이건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전춘 서커스라고 앉았어, 갑자기.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관객들도 있고 하니까 아, 사부님이 보통 그러니까 많이 하셔가지고. 시선 뺏기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기한테로 시선이 와야 되는 그래도 멍하게 서 있을 수 없어. 진짜 시선 뺏으려면 피 한번 흘려줘야 돼. 아, 깜짝이야. 해봤어요. 네, 거기서 들어가. 안대 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와, 오, 조심 조심. 네. 오늘 시선 끌기엔 성공했네. 이 힙합 힘들어. 못 먹는 매운 거에.
와, 이거 너무 뜨거워. 김이 안 줄어듭니다, 이건. 어, 그러면은 어떻게 포기해요? 그럼 포기해야지. 아, 포기해야지는 어머, 그럼 포기해야지. 어제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얼마 없다. 아, 끝났다.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뭐. 아, 근데 힙합도 이거 지고 싶지 않을 거야. 열받았다, 지금. 아, 잘 먹는다, 뭐. 음식이 남느냐, 힙합이 남느냐. 네, 진짜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빠르게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네. 어?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아, 근데 1분 안에 저 뜨거운 걸 먹기가 애매해서. 미뤄도 괜찮아, 미뤄도 괜찮아. 저 매운 걸 못 먹잖아, 매운 걸. 아직도 김이 나.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끝났습니다. 아, 많이 남았네. 야.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 만드는 자가 이겼네요. 축하드립니다,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긴 거야? 와, 완전 이겼네. 이런 걸 네 글자로 어떻게 측량해? 아니, 도사님 뭐야? 완전 이겼다고요? 완전 이겼어. 너무 비겁한 승리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 승리 맞습니까? 그렇죠, 100%. 잘했네,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승리라고 하니까 기분이 네. 좋네요. 어떠셨어요? 어, 아무래도 아까 전 패배에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지 제가 좀 약한 맵고 뜨거운 것들 위주로 준비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분명 볶음 요리 말고도 조금 냉채라던가 이런 요리들이 충분히 많았을 텐데.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힙합이 뜨거운 거 못 먹고 이게 매운 거 못 먹는지 몰랐어요. 아, 그 참. 빨리 못 먹어요. 뜨거운 음식이랑 매운 음식인데. 대단하시다, 진짜. 준비하는 거 준비했어? 매운 거. 화청고추랑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캡사이신까지? 매운 거. 뜨거운 거 잘 못 먹는데. 뜨거운 거요? 어. 일자가 전략 잘 세워야 돼, 우리. 근데 그런 룰이 없었잖아요. 다 있었군요. 맞아요. 근데 그런 룰이 없었어요. 예? 예? 뭐 룰이 그런 룰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룰,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도 안 했죠. 그렇죠. 우리가 됐네요. 야, 한 TV야 이제 보스는.